네, 날이 많이 더워졌죠? 많이 지치실 텐데 이럴 때 기운 내시라고요? 저희가 오늘 보양까지 겸할 수 있는 대구탕 준비했습니다. 함께 할게요. 쇼호스트 정설아입니다. 환영합니다. 정환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대구탕 하면 어디 뭐 부산이라든가 포항 놀러 가야 맛집 찾아가서 가던 그 대구탕인데요. 이제는 간편하고 쉽게 제대로 만들어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날이 덥기 때문에 부엌, 불 앞에 가기도 싫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제 예전에 저는 엄마가 요 대구탕을 끓여주시면 그거 한 그릇 먹고 나면 기운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예 대구탕을 끓여서 보내드릴게요. 그럼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대구탕은 지리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맑은 대구탕이 지금 두 팩, 네. 그리고 얼큰 대구탕 매콤하게 두 팩, 그리고 미역국으로 나왔어요. 미역 대구탕이 또 두 팩에서 총 여섯 팩에 방송에서만 드리는 요 한 팩 더 해서 무려 오늘 일곱 팩이 갑니다. 자, 인분수만 따져봐도 14인분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네. 중량이 무려 5.6kg를 받아보시면 네. 든든하게 반찬 걱정은 좀 끝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14인분 가져가시는데 네. 자, 가격 좋습니다. 지금 44,910원이고요. 방송에서만 이 구성 맞춰드릴거고요. 좋습니다. 경품도 있어요. 자, 클레딘 통삼 중에 궁중팩 24cm짜리거든요. 자, 이번에 한 명꼴의 기회이기 때문에 확률 굉장히 높고요. 네. 자, 여러모로 보나 이제 대구탕의 뭔가 시즌이 왔습니다. 참 이열치열이라고 뭔가 더워질수록 따끈한 국물이 더 생각이 난단 말이죠. 네, 대구가 지금 딱 좋은 게 뭐냐면요. 네. 더울 때는 단백질 채우셔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아미노산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까지 좋습니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게 이제 대구인데 요 자연산 대구를 저희는 사용을 했고요. 네. 자연산 대구 중에서도 이제 맛있는 부위가 요 이제 목살 부위라고 하거든요. 요 부분을 살을 이제 딱 포를 떠가지고 선상에서 냉동을 한 다음에 요걸 이제 갖고 와서 손질을 한 상태로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일명 대구 뻘살이라고도 하고 이제 목살이라고 하는 요 부위만 네. 저희가 살 이렇게 싹 발라가지고 주고 요걸로 탕을 끓여냈고요. 그렇죠. 여기에 고기도 함께 들어가요. 자, 안쪽에 들어가는 고기가 네. 두 가지가 쫀득쫀득하게 부들부들하게 식감의 조화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중량의 말그탕 기준으로 약 33%가량이 든든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씹을 게 많고 즐길 게 많고 네. 먹을 게 많게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탕을 끓이려고 하면은 이 이제 대구 신선한 것도 구해야 되지만 이런 채소들도 다 따로 사셔야 되잖아요. 네. 국내산 청양고추에 쑥갓에 무, 홍고추, 대파, 마늘까지 넣어서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도록 저희가 준비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큐브 형태로 네. 블럭 형태로 이제 야채 건더기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요거 그냥 같이 넣으셔가지고 그대로 데워 드실 때 요것만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그냥 채소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맞아요. 간단하게 드시는 거고 자 오늘 구성에는 미역 대구탕도 들어가요. 자, 두 팩이 들어갔는데 완도산 미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기 다른 매력으로 세 가지 종류를 만나보시고 우리가 맛집에 가도요.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맑은 거 네. 아니면 얼큰한 거 미역까지 세 가지를 같이 만나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즐겨보실 수가 있죠. 네. 포장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손잡이가 돼서 이중포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건 혼자 드시기보다는 나눠 드시는 것도 좋고요. 좋습니다. 캠핑을 가시거나 여행을 가실 때 이렇게 그냥 들고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네. 실온 보관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받으시면 이게 냉동실에 자리 없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실온 보관 그냥 원하시는 장소에 그냥 두시고 네. 여러분 아예 완제품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데워 드시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네. 자, 저희가 드시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안쪽에 네. 육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맞추거나 네. 간을 맞추거나 그렇게. 그럴 필요 없이. 네. 800g, 800g이 안쪽에 들어가게 돼요. 전자레인지에 데워두셔도 돼요. 이 상태로 그대로 네. 네 그렇게 드셔도 좋고 난 냄비에 그래도 좀 느낌 한번 이렇게 이제 실제로 끓여먹는 느낌 그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잖아요. 여기다 이제 블럭 두 개 들어가요. 자, 야채 블럭 네, 이렇게 안쪽에 넣고요. 넣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머 고니도 대구도 어머 양이 꽤 많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해요. 꽤 많습니다. 실해요. 않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채소만 우리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뭐 네. 콩나물이라든가 뭐 이거 취향대로. 숙주라든가 이런 거 넣으셔가지고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네. 한 그릇에 대구탕이 바로 완성이 되는데 네. 자 옆쪽에 저희가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실래요? 이야, 향 기가 막힌데요. 네. 특히 이제 고니가 고니가 들어있어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대구탕에는 이 살밥도 중요하지만 고니가 네.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고니랑 대구살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우, 딱 4분만 끓이시면 되냐? 됩니다.
4분이면 네. 어디 맛집에 간 것처럼 어머, 보세요, 셰프가 만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네. 근사하게 완성이 되고요. 아니 4분만 끓이면 4분만. 돼요? 어머. 4분만 끓이면 네. 라면보다 더 쉽다 그런 더 생각 쉽죠. 드실 것 같고 콩나물이나 이런 숟갓 같은 거는 그냥 네. 취향대로 넣으시고 제가 국물 한번 먼저 맛볼게요. 국물 한번. 국물 시원해요. 어우 진한데요? 개운하게 깨끗하게 정갈하게 깊은 맛들 그리고 살들이요. 네. 저희가 이제 목살 위주로 넣어들 목살이 들어가기 때문에 흐트러지는 그런 살들이 아니라 네. 쫀득쫀득해요. 탱글탱글하고 네. 쫀득하게 씹는 식감이 제대로 살아나면서 네. 입안에서 보들보들하게 녹아 들어가요. 국물 맛이 그리고 되게 깊죠. 되게 오랫동안 엄마가 다식수 내가지고 네 싱싱한 대고 넣어서 끓여낸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이제 고니가 네. 이거 애들이 되게 고니 좋아하더라고요. 부들부들하니까. 오. 아. 아니 눈 감고 먹으면 네. 어디 뭐 부산이라든가 포항 맛집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대구탕을 우리가 집에서 끓여 먹는다? 네. 재료 하나하나를 사는 게 참 어렵고 번거롭고 귀찮고 막 그랬단 네. 말이죠. 네. 이제 집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아축의 재료를 다 넣어드리고 3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 드시고 네. 맑은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얼큰한 것도 두 팩이 따라가기 때문에 네. 예. 취향대로 수제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제비를 넣으시던 칼국수를 넣으시던 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살로 대부분 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끓여서 가니까 우리는 그냥 요거 수제비도 파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그릇 먹어볼게요. 아직까지는 좀 일교차가 좀 큽니다. 네. 일교차가 클 때 아 그럴 때 뭔가 어근하게 네. 속을 풀어주는 그런 느낌들. 대구살. 우리 뭐 남편들 해장할 때도 너무 좋을 네. 것 같고. 이럴 때 딱 드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 대구 살 좀 보세요. 국물 보세요. 고니도 그냥 푸짐하게 그렇죠. 들어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네. 4분 만에 요시요? 완성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굉장히 간단해요. 아예 다 돼서 가니까. 그리고 실온 보관이 돼서 뭐 여행 가시거나 캠핑 가실 때도 너무 좋죠. 칼칼하고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속이 쫙 풀리는 느낌들. 야, 대구 살밥이랑 고니랑. 너무 깊어요. 네. 너무 진하고. 저는 요즘 요리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거의 한, 네, 3년 가까이, 네, 네 거의 반만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도, 아, 이제는 조금 편하게 지내고 싶다 하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탕 드시고 싶으셨죠? 맛집 여행 나도 가고 싶은데, 근데 그거 어려우셨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즐기시고요. 네. 대구 살밥이, 요렇게 실어요. 저희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는 살이 보세요. 자 말긋탕 기준으로 네, 약 33% 가량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흐트러지는 그런 살이 아니라 목살이기 때문에 식감이 더욱더 살아있거든요. 탱글탱글하게. 와. 밥이랑 같이 말아 드시고 그냥 한 끼를 대충 때웠다가 아니라 든든하게 뭔가 잘 먹고 보양했다. 우리 몸 생각했다. 그런 네. 느낌이 들죠. 요즘 몸에 좋은 거 찾아 드시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쓰지 않으면 음식 나오기 어려운 시기인데 네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다 완성돼서 저희가 대구탕도 세 가지 맛으로 보내드릴게요. 맑은 대구탕에 얼큰 대구탕 그리고 야. 오늘은 미역 대구탕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미역 대구탕은 두 팩을 저희가 넣어드립니다. 네. 한 팩에 800g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뭔가 우리 식탁에 네. 중심이 잡히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가장 기본이 되고 네. 별미를 오늘 총 7팩을 안쪽에 넣어드릴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방송이 끝나면 맑은 대구탕은 한 팩은 사라져요. 네. 방송에서만입니다. 7팩 14인분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 네. 방송에서만 드리는 조건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후라이팬에 궁중팬에 해온 기회까지 모두 들여가시기 바랍니다. 좋을까요?
이제 날이 더워집니다. 기운 없으시죠? 입맛 없어요. 저 주말에 그래가지고 집에서 아, 뭐 먹지?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근데 주변에 엄마들 만나보니까 저랑 똑같은 얘기해요. 그쵸. 아, 이제 밥하는 건 너무 지겹고 힘들고. 네. 배달 음식도 이제는 메뉴가 바닥이 나서 만나면 이제 얘기하는 게 어디 그 밀키트 괜찮아? 아. 어디 배달 음식 괜찮은 데 있어? 엄마들끼리 서로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대구탕을 아이 그냥 완성형으로 보내드리니까 그렇죠. 그냥 여러분 라면 끓이는 것보다 더 쉽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밀키트 그런 거 아닙니다. 해동도 필요 없고요. 냉장고에 자리가 없는데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고 상온,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요. 자, 우리 엄마들 요리할 때 물 맞추고 간 맞추는 게 참 어렵다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네. 그럴 필요 없이 육수까지 다 들어가게 됐는데 800g이 한 병에 들어가게 돼요. 네, 아니 우리 라면도요. 아. 누가 끓이면 맛있고 누가 끓이면 맞아. 맛이 없어요. 물 조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온도 맞춰서 맞아. 네, 수프를 먼저 넣느냐 라면을 먼저 넣느냐 막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